나는 나 혼자 당신을 모델로 그림을 그려보기도 합니다. 이제 결혼 승낙 받았어. 시댁살이를 2년 하고 난 다음에 평양으로 갈 수 있다. 남편을 만나러. 애 못 낳는다고 갑자기. 당신 딸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게 생겼다. 정말 사는 것이 천지 차이? 하늘과 땅 차이? 집에서 딱 걸려가지고 아버지가 노발대발. 대부분을 보면은 다 여성이 주인공이에요. 남성은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몇억 원의 가치를 지닌 작품이 될 거라고는. 안녕하세요. 고작가의 휴먼 레코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작가 박안서 아시죠? 그 작가 박안서의 첫 작품, 그러니까 처녀작이 바로 제목이 남옥인데, 근데 이 남옥이 바로 화백 박수근이 아주 즐겨 그렸던 소재이란 말이죠. 아니 그러면은 박안서 작가랑 박수근 화백이랑 뭐 무슨 인연이라도 있나 하실 텐데, 바로 한국전쟁 때 그 PX에서 같이 근무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 박안서 작가는 21살의 서울대학생, 그 다음에 이제 그 박수근 화백은 거의 마흔이 넘은 중년의 남성이었는데요. 박안서 작가는 나중에 결혼을 하고 전업 주부가 되어, 그러고 세월이 많이 흘러서 어느 날 갑자기 박수근 화백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박수근 화백의 유작 전에 그 전시회에 박안서 작가가 딱 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박수근 화백의 작품을 보면서 51살의 나이에 죽다니 인생 무상이다. 이렇게 그는 가버렸지만 작품을 남겼구나. 그렇다면 나도 전업주부에서 머물지 않고 뭐라도 써야 되는 게 아닐까? 라고 해서 늦은 나이, 그 당시에는 마흔에 처음으로 펜을 들기 시작해서 이제 집필 활동을 그 이후로 활발하게 했고, 첫 작품이 바로 남옥이란 말이죠. 그러면 오늘은 박수근 화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박수근 화백은 1914년 강원도 양구에서 태어납니다. 그 학교에서도 다른 성적은 별로였지만 그 미술 성적은 우수했고, 그래서 18살 때 봄이 오다라는 그런 작품으로 선전에 입선을 하게 됩니다. 나의 속도 뭐 이때 이제 같이 활동을 했었고 많이 선전에 입선을 했었는데, 그렇게 박수근 화백은 화가의 꿈을 키우지만 아버지의 사업이 몰락하게 되고 어머니마저 유방암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형제 관계를 보면은 위로 누나가 셋이에요. 그리고 이제 밑에 남동생이 둘인데, 누나는 다 시집 가가지고 이제 시댁에서 안 오는 거죠. 뭐 그 당시는 결혼하면은 뭐 시댁의 귀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붙어 있어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장남인 박수근이 집안 살림, 그림 그리기, 뭐 빨래, 밥, 뭐 집안일 전부 다, 거기다가 어머니 병간호까지 도맡아야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는 그 당시에 여성의 집안일이 아주 하찮아 보이고, 남들에게 무시받고, 그리고 해도 티도 안 나고,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지만, 이것이야말로 정말 숭고한 작업이고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집안을 지탱하는 일이다, 이런 거를 어린 나이에 좀 알았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작품에 영향이 끼치게 됩니다. 그의 그림 대부분을 보면은 다 여성이 주인공이에요. 남성은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좀 조선 최고의 페미니스트라고 불릴 정도로 좀 여성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좀 다정하고 스윗한 그런 면모를 키워나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의 어머니가 21살 때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집안 살림이 말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는 항상 술 마시고 힘들어하고 해서 결국에는 아이가 없는 과부가 재혼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모인 거죠. 그리고 일본 유학을 가고 싶었지만 뭐 돈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공공했는지가 나와 있는데, 연필 살 돈이 없어서 뽕나무를 잘라다가 태워가지고 그것으로 목탄을 만들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그렇게 그는 일본 유학도 가지 못하고 뭐 좋은 스승한테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는 나중에 작품을 어떻게 뭐 만들었느냐, 그렸느냐, 누구의 영향을 받았느냐라고 하면 항상 저는 독학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의 그림을 보면은 좀 인간적인 냄새, 아주 좀 따뜻한 그런 냄새가 나는데, 그가 좋아했던 화가가 밀레였어요.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들과도 좀 풍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의 그림은 항상 서양인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동양인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사지 않고 관심도 없었다고 해요. 왜냐면은 딱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이 그림은 너무 현실적이야.
우리 일제강점기에 처한 이 조선인들의 공공한 삶을 너무나도 잘 표현했기 때문에 외면하고 싶다면 이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가족주의였다면 그 당시에 외국은 개인주의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그림을 보니까 생각하게 되고 자꾸 보게 되고 이러니까 외국인들에게 헐값에 좀 그래도 많이 팔려 나갔다고 하는데 그 사후에 정말 그림이 어마어마한 가격에 몇억 원의 가치를 지닌 작품이 될 거라고는 그 당시 박수근을 포함한 박수근의 가족들도 상상을 못했는데요. 또한 어떤 일본인이 그의 작품을 잘 보았기 때문에 좀 후원도 해주고 개인전도 열어주고 나중에 평안남도청으로 그 일본인이 근무를 하러 가게 되었을 때 직원으로 채용해서 뽑아주기도 합니다. 뭐 이 이야기는 또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고 이번 영상은 박수근 아내의 일기라는 작품을 주로 참고했는데 그 책을 보면은 이 두 사람이 만났던 러브스토리가 아주 구구절절하게 나와 있어요. 정말 조선판 로미오와 줄리엣, 가문의 반대를 무릅쓰고 막 사랑하는 두 남녀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그러니까 박수근 화백집은 못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옆집에 박수근과 결혼하게 되는 김복순의 집이 있었어요. 얕은 담장을 두고 이렇게 집이 있었는데 정말 사는 것이 천지 차이? 하늘과 땅 차이? 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 김복순의 집을 설명해 보자면은 박수근 화백의 집과 비슷한 점이 있었어요. 바로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역시나 아버지가 계모를 집에 불러들여서 같이 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김복순의 집은 좀 잘 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 여자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모를 들이는데 계모랑 나이 차이가 무려 20살 가까이 나는가 하면은 그 계모가 그때 17살인가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계모의 친엄마까지 이제 이 김복순의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김복순 아버지랑 그 계모의 어머니가 나이가 맞아서 그 둘이 재혼해야 돼.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또 첩까지 들여가지고 김복순과 거의 2살 차이? 그래서 언니라고 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작은 새엄마라고 불렀던 이렇게 좀 여자관계가 복잡한 집에서 김복순이 어머니 없이 살다 보니까 김복순의 소원은 항상 저는 결혼하게 되면은 꼭 멀쩡한 집안에서 좀 잘한 남자의 집으로 가게 해주세요 라고 빌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옆집에 산다고 했잖아요. 이 박수근 화백이 뭐 좀 돈 벌다가 저 멀리 있다가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딱 봤더니 담장 옆에 모르는 남자 얼굴이 있어. 그런데 좀 괜찮아. 실제로 박수근 화백이 잘생겼고 키도 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서로가 이렇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김복순을 훔쳐보는 박수근 역시 되게 괜찮은 여자다. 결혼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미 김복순의 아버지는 김복순을 좋은 데다가 시집 보내려고 막 알아보고 약혼 날짜 다 잡고 예물 준비해서 보내고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김복순이 길을 가고 있는데 박수근 화백의 어머니 계모죠. 만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박수근 화백의 계모가 이거 우리 아들이 쓴 편지인데 주라고 하더라 라고 김복순에게 줘요. 그래서 김복순이 이거 받으면 아버지한테 혼날 텐데 이러면서 막 고민하고 있으니까 옆에 있던 작은 새엄마가 야 너 빨리 그거 받아 뭐해 이래서 이제 이걸 받은 거죠. 그리고 집으로 들고 와서 일본어로 되어 있으니까 번역해서 막 작은 새엄마한테 읽어주고 있는데 이걸 집에서 딱 걸려가지고 아버지가 노발대발하면서 너무 열이 받은 나머지 무슨 38선 높게 끊는 것도 아니고 담장을 아주 높이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두 사람은 보고 싶어도 이렇게 이렇게 해도 못 보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박수근 화백의 아버지가 김복순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그러더니 얘기하는 거죠. 아니 지금 당신 딸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게 생겼다. 지금 아무것도 못 먹고 몸져서 누워있다. 너 우리 아들 죽으면은 어떻게 할 거냐. 다 네 딸 때문이다. 가난한 게 우리 집이 그렇게 문제가 되냐? 너 그렇게 무시하냐? 아니 결국에는 서로 좋다고 결혼하는 거는 저 아들 딸들에게 달린 일 아니냐. 왜 이렇게 어른이 나서서 막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박수근 화백의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것이 말이 잘 통했는지 마음이 동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김복순의 아버지가
안 되겠네. 그러면 혼인 시켜야죠. 이러면서 이제 이중 약속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김복수는 그거를 듣고 너무 좋아했다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박수근 화백은 실제로 단식 투쟁에 들어간 거죠. 정말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몸져 누워 있다가 이제 결혼 승낙 받았어라는 소식을 아버지에게 듣고 그때부터 정신을 차려서 약간 미음을 먹으면서 좀 기운을 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둘은 자유연애를 함과 동시에 결혼을 진행합니다. 이 박수근 화백이 얼마나 스윗한 남자였는지 그 시대에 알려주는 일화가 있는데, 이제 예물 준비를 하러 잠깐 서울에 박수근 화백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박수근 화백이 하루라도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매일마다 편지를 썼다고요, 김복순에게. 그러면 김복순은 맨날 받아보고 또 답장 쓰고, 그래서 우체부가 이들의 관계, 그러니까 매일 편지를 주고받으니까 알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래도 그렇지 맨날 편지를 쓰냐,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지만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을 정도라고 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약혼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김복순이. 그래서 이제 그 약혼한 집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무슨 딸을 이중 약속을 하냐, 이래가지고 이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가서 다 물려주고,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된 거죠. 박수근 화백의 이 편지를 잠깐 읽어보자면은, 귀여운 당신을 내 아내로 맞이한다면 그보다 더한 행복은 없겠습니다. 나는 나 혼자 당신을 모델로 그림을 그려보기도 합니다. 나의 이 숨김없는 고백을 들으시고 당신도 당신의 심정을 솔직히 적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장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박수근이 편지를 쓴게 1940년도예요. 아니 세상에 1940년도에 이런 남자가 어딨어. 지금 현재 21세기에도 좀 없거든요. 이 박수근 화백이 얼마나 그 시대에 보기 드문 스윗한 남자였냐면은, 그 일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집에 좀 빨리 오면은 자신이 알아서 손수 뭐 방도 닦고 빨래도 하고 집안일을 다 도맡아서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그 빨랫줄에 빨래가 걸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만져보는 거예요. 만져보고 나서 말라져 있으면은 그거를 빼서 또 정리를 하고 출근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둘이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뒤에 김복순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김복순의 아버지가 나이가 좀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은, 살아있을 때 너무 여자 관계가 복잡했던 거지. 이 재산 문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교통 정리를 하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이 남겨진 여자들 사이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재산 싸움으로. 그리고 이제 그 계모 같은 경우에는 자식을 두 명이나 낳았기 때문에 막 재산을 많이 차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실제로 김복순에게는 남동생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남동생이 눈에 가시인 거지, 재산 문제 때문에. 아무튼 그 때문에 김복순은 거의 재산을 받지 못하고 남동생을 시댁에 데리고 와서 살게 되는 처지가 됩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그 예전에 그 박수근 화백을 도와주었던 일본인이 평안남도청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서 이제 당신도 여기서 일할래요? 하고 일자리 마련을 해주어서 이 신혼 생활은 얼마 가지 못하고 이제 떨어져서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박수근 화백의 계모, 그러니까 시어머니죠, 김복순에게는. 그 시어머니랑 그다음에 시누이가 놔두고 간 자식이랑 그다음에 자기 남동생까지 이렇게 맨날 밥 차리고 수발하면서 남편과 떨어져서 신혼생활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시대는 말도 안 되게 그 시어머니 되는 사람이, 너는 여기서 시댁살이를 2년 하고 난 다음에 평양으로 갈수 있다, 남편을 만나러. 이런 식으로 정말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그런 개소리, 그런 소리를 했기 때문에, 정말 2년 동안 밥만 차리면서 진짜 이게 뭐 하는지, 식모로 드린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제일 빡치는 부분은 뭐였냐면은,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이제 소식이 없는 거예요. 아이 소식이. 그러니까 이 박수근 화백의 아버지가 막 예전에 김복순 아버지한테 찾아가지고 막 사정하면서 우리 아들 죽게 생겼다, 제발 결혼시켜 달라, 이럴 땐 언제고, 애못 낳는다고 갑자기 아무래도 새 며느리를 구해야 될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